이 시각 국제뉴스 온세계입니다. 어린이 성교육에 대한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교육이 가장 발달한 나라 스웨덴. 세계 최초로 모든 아동에게 성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눈높이 맞춤 교육과 윤리관 교육을 병행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학생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미국 역시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치원생부터 성교육을 진행해 아이들의 올바른 성지식 습득을 돕고 있죠. 독일은 1970년부터 성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 1992년부터는 의무 교육으로 강화했는데요. 아이들의 자유로운 발표 수업과 더불어 산부인과 비뇨기과 의사들이 직접 나서 아이들의 교육을 돕기도 합니다. 반면 성교육에 다소 소극적인 아시아 국가 인도. 2014년에는 성교육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보건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But the sad reality is, although the world has changed, India has changed in a big way. The world has changed in a big way. In terms of sexuality education, very little has changed. Boys and girls around the world learn about sex from friends, from books, from magazines, from films, and now increasingly the internet, not from adults who deeply care about them and who are responsible for their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 이 끔찍한 성폭행 사건들로 종종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인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교육 프로그램 1위에 영예를 안은 건데요. 역할극, 게임 등을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성관념 확립을 돕고 있습니다. So sexuality education is much more than giving information. It's actually to prepare young people for a healthy sexual and reproductive life, but also a happy sexual and reproductive life. We often talk about sexuality in the negative connotation, but we all know what an important source of pleasure and happiness it is to all of us. 성에 대한 앞담화가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에선 공화당 전당대회가 한창이죠. 현지 시간으로 2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재확인했고요. 하루 전인 부인 멜라니아의 찬조 연설도 있었죠. 이민자와 여성층 감성을 자극한 연설. 2016년 전당대회 당시 미셸 오바마 연설을 표절해 재앙이라는 악평을 받았었죠. 이번에 표절 연설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전당대회 첫째 날 특유의 말투로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을 드러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 CNN은 대통령의 연설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방송사들은 생중계를 기자 연결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흑인 총격 사건과 초대형 태풍 로라로 가뜩이나 힘이 빠진 공화당 전당대회. 대미를 장식할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 연설이 판세를 바꿀지 아니면 굳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손정은이었습니다.